태방광 불화엄경 제26품 십지품 오후법문이어라. 점심 공양들 잘 하셨습니까? 통도사에는 재적승이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승가 권속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안에도 본방 대중이 결제되는 3,400명 정도 되는데 평생을 통도사 떠나지 아니하고 사셨던 안양암의 무예 대동사께서 3일 전에 세연을 마감하고 81세로 열반에 드셔서 오늘 오후에 화장막에 모셔갈 겁니다. 스님께 속한 사바해서 광도 중생 하시고 출중한 장보로서 승가의 모습을 다시 가지시기를 발원합니다. 오전 법문은 환희지, 환희법렬한 환희지는 환희지에 오르는 것은 보시를 근본으로 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나누어서 보면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또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 삼승의 법이 나누어져 있고 또 부처님의 경계에 들면 일불승교가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의 십바람의 덕목이 드러나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정각을 이루신 이후로 45년 동안 전법도생하는 보살의 행원을 하신 것처럼 화엄경에는 대다수 보살들이 상수보살이 되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과 보살 행원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와 등각 묘각의 지위점차를 통해서 그 자리를 오를 수 있는가, 그것은 십바람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소승은 사제 팔정도의 도리를 듣고 깨닫게 함이고 연각중승은 12연기법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을 멸함으로 저것이 멸해지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백중 때 와서 법문할 적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태어난 것은 중생들의 모두 본분사인데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지만 떠나는 걸로 종을 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태어나는 인과윤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은 육도만행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화엄경에서는 방편과 서원과 심과 지혜의 질을 증장하는 그러한 신의 행정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풀어가고 알아가는 그러면 실천 덕목으로 증장되는 것을 우리는 지위점차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십바라밀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환희지는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불보살님을 믿고 공경하며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밤낮으로 좋은 공덕 쌓기를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천 서원을 말한다. 이제 이구지에서는 삼치 정계 섬률 의계 십선법계 이 살생으로부터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살생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 하나 빼먹었다잉. 그냥 이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걸 십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경전 대승 경전에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그러는데 화엄경에서는 기어 번드르한 말을 뒤로 빼놨어요. 사실은 중생들은 번드름한 그런 말에 속고 망령된 말에 속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 하는 것이 악담보다도 더 험한 업이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보살 행원을 하는 데서는 번지름한 말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구지는 번뇌의 찌든 때를 버리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경지를 말한다. 십바라밀을 다 얘기하기로 하면 발광지는 빛을 발하는 경지여 열 가지 깊은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등등으로 말을 하는데 불자가 초지 환희지를 수행하고 제2 이구지를 들어가려 하면 마땅히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열 가지란 뭘까? 이른바 정직한 마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내가 지니고 사는지, 이른바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조복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잠난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큰 마음이다. 보살이 이열 가지 마음으로 이구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구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열 가지를 구족해 가고 이구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열 가지를 다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인다. 또 원한을 품지 아니한다.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다. 내성적이라는 말이 아니야.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건 출중한 장부의 모습이지만 요즘 보면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던데 참 뻔뻔하다. 참 뻔뻔한데 전혀 모르대. 에? 우리는 남들이 잘못해도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창피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할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자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항상 이익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거짓 나에게서 번뇌의 때를 멀리 여의려 하지 말고 본래가 우리는 청정의 선근 청정한 진여자성이 본래 참 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번뇌의 때를 떠나야 된다.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에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근데 누가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 욕심도 여러 종류가 있어. 큰 욕심은 보살이 다 갖고 있어. 근데 나쁜 욕심은 중생들이 다 갖고 있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어느 분 글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성씨가 이가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해씨하고 해가, 해씨도 아니지, 해가. 성이 둘 뿐이 없다네. 우리는 다 부처님의 제자인 석씨잖아요. 그러시죠? 아니요. 석가모니 불 성씨 아니요? 그래서 스님들은 잘 성씨를 안 써. 제가요, 오전에는 제가 몇 살 때 출가할 생각을 했다고 그랬지? 초등학교 4학년. 그래놓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는데 누가 권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한 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과급 다급생의 선근과 지혜로 보리심을 증장한 결과물이 아닐까. 제가요, 고향이 어디라고?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 본적지는 하북면 지살리 583번지요. 나도 오래전에 통도사를 분한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큰아들이 아니니까 분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호주요. 그리고 저기 본적이 통도사요. 스님 본적이 통도사입니다. 근데 고향은 저 백제국이요. 백제국. 백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라국으로 와가지고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통도사 주지소임도 했다. 누가 그러대. 제가 주지 소임을 볼 때 진지하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전라도 사람이요? 경상도 와갖고 주지는 1400년 만에 스님이 처음이래요. 나는 전라도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어. 백제. 백제 스님.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전라도 쪽에서 온 스님들이 몇명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 전라도, 장난 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도리어도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더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박수 유도하시는 분은 고향이 백제인갑다. 불자야, 보살이 니 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의어. 살생이나 그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음주 이런 거다 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이익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섬유르계나 십선 법계나 십중생계나 다 십업에 대해서 살생하면 예를 들어 살생하면 악업, 살생하지 않으면 선업. 살생만 안 해도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악업. 남의 물건 손안 대면 선업. 그러면 방생하는 걸 정업이라고 그래. 정업. 올바른 업이라고 그래. 그 보살업이죠. 그다음에 보시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데 그 중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은 살생을 하면 여기서도 대승불교까지는 지옥, 악귀, 축생을 악도라고 표현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해. 악귀는 악귀다툼. 내가 2007년도 법문하는 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즘은 배식하는 데서 공양 딱 먹을 만큼 주면 그걸 비벼가지고 잡수시고 찌꺼기 남기지 않고 그리고 또좀더 달라? 적게 달라? 미리 얘기를 살짝살짝만 해도 배식하는 쪽에서 다 알아듣고 식당에서 공양 끝난 다음에 가고 나온 다음에 밥통이 하나도 남아 있을 일이 없는데 과거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불자들 오셔서 공양하고 가신 다음에 보면 상 밑에 밥통이 하나씩 있었다니까. 응? 근데 그걸 다 먹고 빈 밥통을 밑에 놓아둔 게 아니고 어쩐 일인지 갖다 놓기는 놓았는데 공양 끝난 다음에 가고 나오면 어떤 밥통은 밥이 한것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자들하고 어울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나 걱정할 일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아셨죠?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 사홍서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보살이
10가지의 나쁜 업을 짓게 되면 상품은 지옥, 원인이 되어 지옥 들어가는 원인, 티켓이요. 중품은 축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악의 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화엄경 이 구지에서는 지옥, 축생,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 중에서 살생한 죄의 중생들은 지옥, 축생, 악귀에 떨어질 것이나, 이제 이걸 이제 줄이겠습니다.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살생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랬어. 이해가 됐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살생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친 죄도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빈궁하거나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차명계좌 같은 데 있는 사람이나 또 뒷돈 받은 사람들은 있어도 못 쓴다네. 그게 실명제 때문에. 응?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지요? 금쪽처럼 벌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오면서 모은 거 그래도 부처님 전에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의 물건 많이 손댄 사람은 빈궁, 가난하거나 있어도 벌벌벌벌벌벌벌 떨다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또 사음한 죄는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는 부부의 행실이 부정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권속을 얻지 못한다.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냥 없으면 늘 흉보느라 하고 막 볼장 다 본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여기 경전에서는 행실을 한 사람만 표기했는데 나는 부부의 행실이 부정하고 마음에 드는 권속을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구가 화목하고 참 화합하면서 사는 복이란 대단히 큰 겁니다. 또 거짓말한 죄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남으로부터 비방을 많이 듣고 남에게 속게 된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쨌다든지 하면은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한 허비 아직 남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예? 사기 안 당해. 그리고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고 지 본분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세요? 이간질한 업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족들이 험악하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 이런 말, 이런 생각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다 살을 붙일 일이 없어.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또 번드름한 이게 말을 한 죄업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고지듣지 않고
또 말이 분명치가 않다. 우물물물물물 꿀먹은 벙어리에 우물물물물 얻듯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스러운 죄는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더리라. 욕구, 욕망, 욕심이 끝이 없대요. 좀 자족하면서 살 줄 아는 것도 지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욕심이 과하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짓을 해. 남 탓할 일이 아니여. 아셨습니까? 화를 낸 죄업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항상 남의 해침을 받으리라. 이게 인과법입니다. 또 삿된 소견을 가진 죄업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 좋은 가정에 못 태어나 불법 문중에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둘은 마음이 아첨하고 구부리라. 심이 있는 자에게는 쩔쩔쩔쩔 매고 아부를 떨어다고 심 없는 사람은 집 밟으려고 하는 형국이 결국은 삿된 소견을 가지고 살았던 업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나는 열 가지 나쁜 길을 마땅히 멀리 여의고 열 가지 선한 길로 법의 동산을 삼아 즐겁고 편안히 있으면서 나도 그 속에 머무르고 또한 다른 이들도 거기에 머무르도록 권할 것이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뒤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루벨라 병장촌에 가서 고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전도 선언입니다. 제가 이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는 금년에도 5월 달에 그 부다가야 분황사라고 하는 거기 주지스님이 청하 사숙의 청하 스님의 제자인데 한 30년 인도에 살고 남방 불교를 접하면서 처음에 볼 적에는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나 했는데 금년 제가 5월달 초파일 지나고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스님이랑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불자들이 공항에 한 150명 스님들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그 장엄하게 절을 세우고 지었던지. 근데 그 대웅전을 부산 쪽에 사는 한 불자가 전액을 시주해가지고 그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던지 저도 30년 전에 부다가야에다가 절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2,000평 넘게 구해놓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어떤 인연과 연유로 아직까지 그 불사를 못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불사를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교통도 좋고 그 부다가야 대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고려사 절터가 그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심 타운이 되는 지역이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상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조계종 승려는 조계종단의 종지를 따르라. 승과 공동체는 공유화해라. 사유화하지 말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이바지해라.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이바지하면서 살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수행과 포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 십지에 환희지, 니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구룡사 조라도 되고 부따TV, BUDDHA, 그 부따TV, 예, 거기에 조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볼 수 있는 방송이고, 지금까지 제가 그걸 하고 난 이후로 하루에 10번을 거기에 돌아도 한 번만 체크대로 되도록 해놓고, 그것도 중간에 했는데 6천만 명 넘게 거기에 접속자가 있는 걸 보면 하루에도 적게는 2-3만 명 또 3-4만 명 매일 접속자가 그렇게 많은 걸 보면 참 이 시대에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법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을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18함일만 가지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서원, 력, 지, 지혜지 이 십바라밀을 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어저께는 십회왕 법문 들으셨죠? 어저께 법사스님 엄마 내가 안양항 가느라고 주지실 들렸다가 올라가는데 저 법문에서 그러시대? 달라는 대로 뭐 다 준다고 그러대? 눈 달라고 하면 눈도 빼주고 귀 달라고 하면 귀도 띄워주고 막 그 어제 나왔죠? 어저께 왔어야 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일요일 날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매일 오는 불자들이야 참 다급생에 지은 복력이 얼마나 클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환희지는 보시바라밀, 이구지는 지계바라밀, 발광지는 인욕바라밀, 염해지는 정진바라밀, 난성지는 선정바라밀, 현전지는 반야바라밀, 원행지는 방편바라밀, 또 부동지는 서원바라밀, 선해지는 력바라밀, 법운지는 지혜지 바라밀을 통해서, 그렇다 해도 다른 건 않고 환희지는 보시만 하고 이구지는 지계만 하고 발광지는 인용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하지만 근본을 그렇게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환희지는 선근과 공덕이 성인의 경지요. 우리가 절에 오면 처음에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곳에 원효대사가 해놓은 발심 수행장에 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타정신으로 살고 내 이익과 남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없어도 성인인데 자락을 능사해도 내 좋은 대로만 안 살아도 현인 성인 십신을 통해 가지고 십주 십행 십회 안에 등위를 이룩하는 것인데 이 십지에서 말하는 성인은 환희지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 말이요. 이구지는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때를 벗는 품이에요. 또 발광지는 점점 지혜의 광명이 발현돼. 그러니까 이건 둘이 아니에요. 광명이 발현된다는 얘기는 발광지에 들었다는 얘기고 인욕바라미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염해지는 지혜의 광명이 번뇌를 태워. 우리가 신라 때 신라의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21살에 세상을 떠난 이차돈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라에는 불교가 법적으로 금하고 있을 적에 저 고구려까지 갔을 때 별림이 오고 반다리가 물어 거기까지 찾아왔어. 왜냐하면 그때는 참 그 나이만 먹어도 굉장히 저 장부의 어떤 기상을 지니고 있으면 소년들이 그렇게 눈이 번쩍번쩍 띄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그 절까지 와가지고 둘이 사는데, 자그마한 절이니까. 근데 어찌어찌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 스님, 여기 신라국에서 온 이차돈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부엌에서 밥 짓던 이차돈 그 수행자가, 스님이 뭐라겠느냐, 타던 물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해지네. 그게 오도통이야. 그렇게 참 늘 그리워했던 화랑도로 있을 적에 그 이웃 처자가 거기까지 참 왔는데도 부엌에서 밥 짓다가 인기척에 어제아래 통도사 이렇게,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도 통도사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도 통도사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동지 때는 없고 또 밥값 해야지.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그 시절에 솔밭에서 솔가루 잎 떨어진 것 갈쿠리로 긁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사놓고 겨울에 부엌에다가 그 불을 떼면서 군고구마도 구워먹던 그런 것이 불현듯 생각나고, 다른 때는 고구마 생각이 없는데 겨울만 되면 고구마 생각이 나대. 그것도 습이야. 습. 1년짜리 습. 고구마는 가을에 캐가지고 겨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부엌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이타돈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느니라. 죽었다고 표현해. 그게 조계사 주지하시던 현근 스님이 2007년도에 여기 오셔서 법문한 그 이세간품에 대해서 법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유튜브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 근데 한번 스님 거 누굴 한번 올려놓으면 어느 스님 거든지 유튜브에 있는 것은 계속 뜹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김태현이라고 그 9살짜리가 노래 부르는 바람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몇 번 들어놨더니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그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건 다 떠. 지금 11살이라고 그러는데 11살이면 정우 스님이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의 나이니까 참 어린 아이가 과거생에 뭘 하다 왔길래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몰라.
들어봤어야 알지. 좀 그런 것도 들어보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것은 탐진치 삼독불이 꺼지면 용락, 재색신명수 용락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가스불 키워놓고, 이, 뭐, 커피포트에다, 이, 스위치 올려놓고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왜 끌냐, 왜 끌냐 하면 안 끌냐? 불을 꺼야 끓던 건 꺼지는 거죠. 그게 탐진치 삼독이 꺼지니 채색식명수 용락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사그라들었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요. 그것이 바로 염해지에서 지혜의 광명이 번뇌를 태우고, 난성지는 큰 번뇌는 끊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면 아무 데도 안 아픈데 너무 편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병을 치료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들으실래요? 어디 하나 부러뜨리나? 심하게 아프면 그동안 아팠던 건 아픈 게 아니요. 번뇌도 마찬가지요.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편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번뇌로 삼아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고통 괴로움 겪으면서 사는지 몰라.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살을 득득득득득득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듯이. 아셨습니까? 그런데 미세한 먼지를, 번뇌를 소멸시키잔 말이에요. 능엄경에도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됐다고 그러는데, 화엄경 이 십지품에서는 부처님 숫자가 미세한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환희지에서 금강장 보살에게 법을 청하는 해탈을 보살이 알고 있기는, 부처님도 금강장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 금강장 보살이 미세한 숫자의 먼지수보다도 많은 부처님이 모든 세계로부터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피를 내리고 유실력을 준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관념 가지고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란 여간일 아닐 거요. 이? 저 법화경을 영축산서 설하실 때, 아까 내가 이 얘기를 말았는데, 몇년 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못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 제가 저와 인연 있는 불자들을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그전에는 한 20일씩 댕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열흘 가려고, 열흘. 박수치는 오겠다는 거요, 뭐요? 통도사에서 간다고 하면 통도사하고 같이 가고, 아니거들랑 구룡사로 연락하면 안내 해줄 거예요. 2월 10일 날 출발해서 2월 21일 날 새벽에, 이제 두 밤을 비행기 안에서 자나. 아니, 그런 거 있어. 돈 적게 드리려고 별짓을 다요. 현전지는 연기에 대한 지혜가 현연하고, 원행지는 미혹한 세계를 멀리 여의고, 부동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발현되었고, 선해지는 걸림없는 지혜로 두루두루 가르침을 설하고, 법운지는 지혜의 구름이 널리 진리의 비로 내려. 참 가물었다가 비암 주고 몸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십지품이 육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환이지고 법은지는 6권인데 2구지 발광지는 2권, 염해지 난성지는 3권, 현전지 원행지는 4권, 부동지 선해지는 5권, 6권으로 되어 있는 그 경전 가운데 6권의 경전 가운데 십바라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서원, 력, 지 이걸 하게 되면 그 경계가 수성해가지고 이 경전의 십지품에 나오는 건데, 환희하면 불지에 나가고 이구지에 들면 절륜 상황의 모습이고, 발광지에 들면 33천의 왕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야마 천왕이 되고 도돌 타 천왕이 되고 선하 천왕이 되고 자재 천왕이 되고 대범 천왕이 되고 대범 천왕이 되고 마예수라 천왕이 되고, 이런 게 이 십바라밀을 통해서 십지보살에 오르면 그와 같은 모습,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전륜왕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면 다 부처님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으니까, 그렇냐고 하니까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요 약견재상이 비상직견열해라, 음성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거나 보려고 한다면 불능견열해요. 불가능해, 부처님 보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이 놔두시는 몸이 없으셔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만 갖추고 있는 분만 부처님이 아니고, 11면 관세음보살님은 뒤쪽에 가면 중생들이 그렇게 싹 틀어지면서 마음이 변할 만하면 거기에 귀신상을 하고 있어요. 11명 관세음보살이 원만덕상을 가운데 앞에 부처님은 가지고 있는데, 뒤쪽으로 돌아가서 부처님 뒷꼭지에 관세음보살 뒷꼭지에 보면 귀신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내가 준비해온 것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 그래서 이제 그건 지금 그냥 막 넘어가는 것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십지보살을 한 품 한 품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때 저기 하기로 하고, 이 보살이, 이 지금 십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이 보살이 환희지에서는 보시에 대한 바라밀에 치우쳐 있어. 시주하여라, 보시하라, 공양하여라, 주어도 준다는 생각, 주었다는 생각, 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 이런 등등등등등을 하고 있지만, 보시에 대한 것을 환희지에서 말하고 있고, 이구지에서는 규범, 계율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삼학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삼학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다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상에서 사는 것은 살면 안 되겠지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죠. 근본과 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죠. 불자라고 해서 명자 불자 가지고는 안 돼. 에?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환희하고, 시열이 아니라 불교 믿으면서 시열을 느껴가지고는, 능엄경에 보면 50마장이 있는데, 50가지의 마장이 들면은 복잡한데, 두 가지 마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희마 희죽희죽 웃어 쌓는 또 마장 든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쭈글트리 앉으면 눈물을 줄줄줄줄. 금강경에서부터 체르비업 해가지고 체르탄 맞은 것처럼 그냥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업장이 높겠지만, 자, 보세요. 한 40년 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노래 나올 때 우리 다 눈물바람 했어요. 지금 젊은 애들 보고 누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왜 안 우냐고 하면 그 사람 왜 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 때나 그 노래만 나오면 더 자꾸 울라고 하는 사람은 비마여. 비마에 걸리면 뭔 생각을 해도 눈물만 나. 그런데 그것도 복잡하지만 희죽희죽 웃는 거 복잡해요. 웃을 때는 반대소 하고 웃대.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었으면 그 사람 어디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바람이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심을 따르고 심에 침을 따르고 분한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것이 불자가 보살이 보살마살이 일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간략하게 설한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지요? 되셨지요? 그러면 이제 갈무리 치고 마칩시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남과 나를 분별해서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까마귀의 멋이 있고 해오라기는 해오라기대로 신대로 멋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인데 검은 것은 무조건 안 좋아. 오늘 검은 옷 입은 사람 많네. 왜 그럴까? 겨울이라 그래. 응? 그리고 또 있어. 오늘 저기 그 안양암 스님 열반하셨다고 이 법문 끝나면 이제 저 신평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화장막에 가면 3시에 그 발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가면 스님이 화장막에 계실 거예요. 나도 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미워함이 치성해서 쉬지 아니하니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크게 인장한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예? 어리석으면 어두워. 어두우면 망령된 소견이 뒤덮여. 밝고 맑고 깨끗하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것을 아셨지요? 이 정도만 해도 어지간히 자 비유하자면 마치 눈먼 사람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빠져나갈 길이 아닌데도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 보현정사 정수스님 절에 가서 저녁 공양을 하고 왔는데 스님이 차를 가지고 왔어. 차를 갖고 왔는데 전기차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뉴스를 보기를 전기차가 불나면 전원이 꺼져갖고 자동으로 문이 안 열린다네. 그래서 내가 그걸 귀뜸 해줬어. 그래놓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아는 것은 야 차 안에다가 망치 하나 놓고 살아라. 망치 뭔 일이 생기면. 그랬더니 스님이 그 말은 안 듣고 뭐라 그러냐. 스님 길이 험한 길만 안 다니고 우리나라는 아스팔트가
대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충격만 안 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 일이 없어야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참 앞서가는 스님이라 너무 고맙고, 제가 주지 소인 볼 때 3년 이상을 그 통도사에서 재무국장 소임을 보셨는데,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몸은 고단할지언정 환희한 마음으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법당에다도 좀 일찍 눈 떠가지고,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 도량석을 때 왔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겠지 하고 돌아보면 벌써 정수 스님은 자기 자리에 툭 앉아 있어. 와, 지금도 내가 한 3, 4년 전에 티벳 수미산도 같이 갔다 왔고, 또 저 북인도 나다크에도 같이 갔다 왔고, 중령 대령 스님들 데리고 거기를 갈 적에 달라이나마도 뵙고, 또 북인도 시말라야에 제가 지어놓은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님들이 한 40명 살아서 금년 5월 달에도 부다가야 법회 참석하고 나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니까 스님들이 한 40명이 그제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은 시말라야 산을 넘어서 가면 지금 영하 40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한 6개월은 우리 절에 와서 계시고, 이제 눈길이 열리면 또 자기 절로 가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스님이 갔더니 밥해 준다고 거기 스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며칠간 잘 얻어먹고 오겠구나 했더니, 나중에 유튜브로 절에 50년 산 스님 말하기를, 스님 저희는 히말라야 큰 산 너머에 있어갖고 눈비가 거의 안 오는데, 50년 살았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눈이 한번 폭설이 와가지고 지붕이 다 무너진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연유는 뭘까? 밥 비싼 밥 먹고 왔네. 그래가지고 제가 구룡사에서 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한 2천만 원 넘게 그쪽으로 절에 보내드려가지고 그 일을 마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제일 필요한데, 금년에 인천 송도 해수욕장짜리가 국제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근데 국제 그 신도시가 바다를 메꿔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앞산에서 보면 환히 다 보이는데 땅 1080평 구해놨다. 25년 전에 제가 세운 포교당이 320평짜리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가지고 하는데, 서민들이 살고 있어서 돈은 안 모이는 것 같아. 시주금은 안 모이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회를 가면 법당이 꽉 차. 그래가지고 그 절 이름으로 등기를 해 뒀어. 내 생전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절 이름으로 등기해 놨으니까 누군가 돌연변이가 정우 스님 같은 이가 또 나오면 안 뭘 하겠소. 정우 스님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극락암 경봉 노스님께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이름이 뭐고? 이마정자 지부자 정우라고 본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홍법이가
과한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물었다. 이마정자, 정상정자는 부처님 머리 위에다가 지부자, 지불지라 소리 아니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30곳 이상 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25년 전에 일산에 정발산에 3,000평 건물 조감도를 가지고 노스님께 자랑으로 의기양양하게 왔더니 워라 노스님이 이런 지하에 뭐라고 하냐, 정우는 절만 짓다 죽을란가. 얼마나 구룡사에 천막치고 허허벌판에서 그 불사한다고 신도도 없는데 노심초사 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싶지만은 그 절을 다 지을 때까지 노스님이 방장실 접견실에 그 조감도를 붙여놓고 계셨어요. 그건 천하에 그런 칭찬과 격려와 찬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40년 전에 1981년도에 노스님께 제가 지금 주지스님이랑 저랑 스님 이름 하나 주세요. 그건 이제 호요, 호. 법호. 자, 갓 30 밖에 안 된 것들이 이 이름 하나 또 지어달라고 갔네. 그랬더니 지금 주지스님한테는 이산 현문스님이고 정우는 아산. 그런데 그 아산이라는, 내가 아산이라는 이름 뜯어보면요, 싹티울 아자에다가 메산자야. 산은 중심이죠. 작년에 종정예학께서 방장스님께서 살림, 화엄살림에 대한 법문을 하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우리 50년도 넘었습니다만 청하스님이 주지하실 때, 60년대에 주지하실 적에는 살림에 대해서 메산자, 수풀림자 써놓고는 살림살이에 대한 강의를 학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적이 있어. 산에 나무 잘 가꾸는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거라네. 통도사 살림은 어떤 거고? 숲 가꾸기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오며 가며 보면 소나무 밑에 잔목 제거하고 해놓으니까 어때요? 신명 납니까? 환희심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러 성근으로 구제해서 환란을 얻게 하고 물든 것을 떠나서 고요적적하게 일체 지혜의 보배섬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는 곳이 이구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나무 영산 불멸학수상존 시야본사 소가무니불 천상천하무유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 모유 여불자. 예, 오늘 법문해 주신 아산 정우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법회는 통도사 유란장이신 도암스님께서 십정품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회향날은 12월 22일 동짓날이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이번 토요일에는 연불원장 스님의 집전으로 마지막 법성계 도리가 있겠습니다. 동지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동짓날에는 신년 달력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성공양과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는 법회가 끝난 후 20분 뒤 큰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